거예요. 여기서 상대방 여기 골반 위쪽에 허리 라인에 예, 발목을 두시면 돼요. 다리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리고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좀만 더 이쪽 한쪽에다가 다리 보세요. 다리 올리세요. 무릎 집어넣고 한 다리. 자, 오른무릎 이게 들어갔으면 무릎 들어간 쪽은 발목이 복음으로. 반대쪽 다리는 골반에 이렇게 골반에 가서 다리 훅을 거치면 돼요. 나 다시 반대로 들어가서 손은 위아래가 이렇게. 자, 내가 오버리가 가는 쪽은 언더로 빠지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무릎은 왼쪽은 무릎은 나오고 발등을 오금에 갖다 대고 뒤쪽에 있는 다리는 발등이 발등만 들어가세요. 무릎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무릎이 발등만 들어가서 발등이 골반에 갖다 대면 돼요. 이렇게. 자, 손을 바꾸고 이렇게 손을 안으로 다리 넣고 밀어내면서 다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손도 안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다시 왔다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 다리 한쪽에다가 내 다리를 이렇게 X자로 만들면 돼요. 이렇게. 다시 빼고 왼쪽 들어가고 X 다시 변내고 X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이거 한 번씩 할게요. 자, 더 쉬울 거예요. 자, 허벅지 하나를 내 다리 사이에 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면 돼요. 다리 사이에 끼면 돼요. 끼고 바깥쪽에 있는 다리로 골반에다 갖다 댈 거예요. 힙을 살짝 올리면서 힙이 떨어져 있죠? 이 내 배꼽이 이 뒷무릎에 간다 생각하고 쭉 올리면서 다리를 이렇게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고 발바닥이 하늘 쪽으로 그래서 골반, 발바닥이 골반, 배 쪽에 닿는 느낌으로 힙을 드시면 돼요. 무릎이 이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쭉 올라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찝어주면 돼요. 한번 찝어주세요. 찝고 다시 떨어뜨려. 반대로 똑같이 이 사이로 다리 사이에 상대방 허벅지가 끼게 끼게 하고 이 바깥쪽에 있는 다리 뒤꿈치가 여기 올라타는 거예요.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타서 찝어주면 돼요. 한번 이렇게 찝어줘요. 다시 내리고 찝고 이렇게. 그래서 코어를 좀 많이 쓰면 돼요. 코어. 자, 이거 한 번씩 할게요. 쇼. 자, 여기서 싱글. 이렇게 되죠. 이 손으로 멀리 있는 다음에 다리 잡으세요. 잡고 허벅지를 딱 조인 상태에서 힙이 이렇게 들어가 올라가 있죠. 힙이 떨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왼쪽 다리가 너무 힘을 많이 쓰고 약해. 이렇게 해보세요. 잘 치워져 이렇게. 그래서 힙을 들어서 허벅지로 이 상대방 허벅지를 꼬집어야 돼요. 이걸 이렇게 꼬집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꼬집어주고 양쪽 무릎으로 꼬집은 상태에서 상대방 무릎 방향을 지금 이쪽에 있어요. 지금 무릎 방향 이쪽에 있어요. 이 무릎 방향을 저쪽으로 돌려야 돼요. 잡은 상태에서 이거 누우면 안 돼요. 누우면 백스텝. 그러니까 도망갈 때 이런 식으로 다시 잡아놓고 힙 높게 들고 이 무릎이 이쪽으로 틀어지게 그래서 엉덩이만 힙 들고 그래서 쪼여요. 쪼이고 반대 다리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백스텝이 안 돼. 그다음 힙을 높게 든 상태에서 무릎 쪼인 상태에서 상대방 무릎 방향을 바깥쪽으로 돌려요. 그래서 엉덩이만 다시 가보세요. 자, 왔다 갔다. 싱글헤드에서 내가 스윗시키는 거야. 내 상대방 넘어뜨리려고 시도를 하는데 상대방이 이 손으로 이 발을 치우면 엉덩이가 떨어져요. 이 바깥쪽 치우면 이렇게 엉덩이 떨어져서 넘어뜨리는 게 안 돼요. 이렇게 넘어뜨리는 게. 그리고 여기서 치우고 밀려서 올라타요. 이렇게 올라탈 수 있다면 이렇게 전환해요. 전환. X가 돼서 여기 상대방 다리 치우는 순간 이 오른발, 이 오른손이 이 정강이 무릎을 촛대 부분을 막아요. 이렇게 막고 이 오른발이 오금을 내려가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올라가고 왼발을 빼서 가랭이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같이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X가드를 만드세요. X가드 만들고 나서 이 오른발이 발목을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좁아. 폭이 너무 좁아. 그래서 양다리로 밀어줘서 폭을 넓혀요. 이렇게 넓히면 돼요. 넓히고 나서 이 오른발을 내려요. 아래로 발목까지 내리고 오른쪽으로 엉덩이 빼요. 이렇게 엉덩이 빼고 왼쪽으로 돌아 누우면서 왼발로 밀어주면 돼요. 엉덩이만 찍어요. 엉덩이만 찍으면 이 왼발 밀었던 왼발 골반에 있던 다리를 내 안으로 다시 당겨요. 이 다리를 이제 회수해요. 회수하고 오른발 들어 올리면서 오른손이 안으로
자, 이게 꼈던 걸 놓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눌러줘요. 그리고 이게 손을 잡지 말고 팔짱을 깊게 껴, 이렇게 귀 옆에 허벅지에 딱 갈게, 깊게 껴. 그리고 허벅지를 내가 몸으로 눌러주면 돼. 이렇게 눌러주고 이 손 놓고 펜치를 잡아요. 펜치 잡고, 자, 정면에 있으면 안 돼. 손을 정면에 있으면 트라이글 이렇게 잡는 거지. 그래서 측면으로 하죠. 이 허벅지 측면으로. 측면으로 가면서 이게 눌러주고 펜치를 잡아줘요. 이렇게. 펜치 잡고 잡은 상태에서 왼발로 내 손 팔뚝을 들어 올려요. 내 팔뚝을 이렇게 받쳐. 손으로 들면서 왼쪽 다리 허벅지로 내 팔뚝을 들어 올리면 힘이 세져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오른쪽 옆구리 상대방 옆구리로 돌아. 그래서 다리 치우고 옆구리까지 파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리 치운다. 그러면 오른손이 촛대 나가지고 내려가. 이발 골반에 다리야. 그 다음 양쪽 다리를 밀어서 코를 넓혀줘요. 공간을 만들고 내려. 이 다리가 발목 앞에서 내리고 엉덩이 뺀 상태에서 왼쪽으로 돌아준다고 생각하시고 왼발로 골반 밀어주세요. 엉덩이만 찌면 왼발 다시 회수. 그 다음 들어 올리면서 끌어안는데 손으로 잡으면 다리가 무거워요. 이렇게. 그래서 깊게 귀 옆에 붙이고 빡 끌어안아요. 빡 끌어안아. 끌어안고 이 손은 골반 끝에. 그 다음 이 손 반대로, 손목을 반대로 해서 발목을 잡아주세요. 그 다음 이걸 눌러주세요. 앞으로. 앞으로 쭉 눌러주고 측면도 살짝 돌고 이 손이 펜치 끝부분 잡아야 돼요. 그 다음 왼발을, 왼발 허벅지로 내 팔뚝을 들어 올려요. 이렇게. 그 다음 옆구리를 회전. 누르고 자, 이제 들어. 이제 들어가면 돼요. 킹크레스 들어왔죠? 키우면 막고 X. 그 다음 밀어서 콕 넓히게 하고 내려. 그 다음 엉덩이를 바깥으로 빼고 왼쪽으로 돌아두면서 이 발을 밀어주면 돼요. 그 다음 근육감도 바꾸고 일어나. 누르고 벤치 눌러주고 측면도 눌러서 라이브 들어가야 하죠. 이거 하고 싶죠? 들어갔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치웠잖아요. 치우고 X가 전환했어. 그래서 이 다리 내려서 엉덩만 아지기 하려고 했더니 이분이 엉덩만 아지려고 몸을 기울여서 체중을 앞으로 기울여서 엉덩만 앉죠. 이렇게. 그래서 엉덩만 앉죠. 수익이 안 돼. 그러면 이 손, 이 오른발을 다시 원래대로 모금을 올려야 돼. 이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 있던 다리가 여기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발등이 걸어요. 그 다음 오른손을 여기 뒷무릎 받쳐. 내가 이제 이분 들고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들고 일어나기 힘들어요. 여기 받치고 이 몸이 상대방 손 짚은 쪽으로 물이 살짝 빠지면서 이 손이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요. 이 상태에서는 잘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잡고 살짝 빠지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 오른손이 뒷무릎에서 무릎을 받치죠. 뒷무릎에서 무릎 받치고 들어올려. 딱 손이랑 왼손이랑 들어올려서 미끄럼틀 만들어서 상대 다리가 내 어깨까지 떨어지게. 여기에서 어깨가 이렇게 떨어지게 미끄럼틀 만들고 여기 연골을 잡아요. 무릎 연골을 이렇게 잡아줘. 그냥 상대방 다리를 쭉 밀려서 무게중심이 저쪽 다리로 가게. 상대방 왼쪽 다리로 가게. 쭉 밀어주고 이 손 짚고 일어나요. 이 오른손 짚고 이렇게 무게중심 저쪽으로 가게. 밀어준 상태에서 이 오른발 바닥을 이렇게 받쳐. 그냥 왼발 짚고 짚고 나서 이 오른발이 다 펴질 때까지 쭉 밀고 오른손 손바닥 짚어요. 쭉 밀어서 손바닥. 그다음 힙을 높게 들어. 높게 들어서 이 오른쪽 무릎을 꿇어요. 이렇게 무릎을 꿇어. 발바닥을 입고 못 일어나요. 여기 발바닥 짚지 말고 무릎을 뒤로 꿇어. 일어나서 계속 일어나서 상대방이 골반이나 날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앞으로 살짝 뒤로 이렇게 돌면서 발목을 캐치해서 돌리면 엉덩이가 아플 거고 서툴러 도망가면 무릎을 당겨야 돼. 당겨서 벨트 잡고 이 손 놓으면서 다리를 떨어뜨리고 백캐치를 받는 거예요. 저는 아십니다. 그래서 이 도망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일단 크게 두 가지. 싱글레스에서 X가들 전화. 전화해서 팔 내렸어. 그래서 엉덩이만 지지 하려고 했던 손을 베이스를 앞으로 두고. 다시 올려. 예. 다시 올리고 이 손 뒷무릎 잡아. 뒷무릎 잡고 이 손이 이 발목 아래로 들어가야 돼. 지금 위에 있죠? 몸 빠지고 이 사이로 집어넣는데 내 몸통하고 상대방 발목 아래쪽으로 들어 올리면서 미끄럼틀 만들 거예요. 무릎 받치고 뚝 떨어지게. 그래서 연골. 그 다음 쭉 밀어주면서 손 짚어. 발바닥 짚고 발 짚고.
손바닥 높게, 힙 높게, 나 무릎 꿇고 일어나서 상대방 하는 행동에 따라 조금 다를 거예요. 맞춰 보면 회전해서 엉덩이 만지고 압박 못 일어날 때 이러고 있으면 도망갈 수 다시 일어날 수 있죠. 이렇게 놓칠 수 있어. 그래서 압박을 해주는 거야. 맞춰 보면 자 여기서 깊었어 이렇게. 그러면 다리를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 손이 여기. 그다음 발목으로 들어가서 어깨에다가 발목을 걸쳐야 돼. 걸치고 밀면서 이 손 짚고 일어나. 쭉 밀면서 일어나. 그다음 발바닥을 받쳐. 오른발 발바닥 손 짚은 쪽 발바닥 받치고 반대 다리를 짚어. 손 짚어. 손 힙 높게 무릎 꿇어. 그런데 이러고 있으면 밀면 엉덩이 막 꺾이니까 이 다리 베이스를 뒤로 보내래. 이제 일어나. 이렇게. 일어나서 지금 땅 쪽을 향하고 있으면 무릎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당겨. 벨트 잡고 떨구고 이렇게 뒤로 가는 거예요. 이거 한 번씩 쏙. 자, 자 이제 이게 제가 밀었을 때 무게 중심이 저쪽으로 가고 이 다리가 펴졌어. 그럼 방금 이렇게 잘 돼요. 이렇게 펴지면 펴지면 방금 게 이게 되게 잘 돼요. 이렇게. 근데 밀었는데 이 무릎이 내 모공을 눌러 이렇게. 그러면 일어나서 이 허벅지에 내 받쳐져 갖고 상체를 못 일으켜. 일어나는 게 안 돼. 지금 눌려요. 계속 이렇게 눌린단 말이에요. 이 손으로 이 떠 있으면 아래로 들어가고 밀착돼 있으면 발바닥 뒤꿈치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이렇게 떠 있으면 이게 공간이 있으면 아래로 발목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던지면 되고 다시 밀착이 돼 있으면 발바닥 쌩 걸어봐요. 안 들어가죠? 그럼 발바닥 뒤꿈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기면 돼 이쪽으로 넘기면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나비 백으로 당겨 이렇게 백으로 이분 행동에다 좀 달라지잖아요. 제가 나는 밀고 들고 일어난 거야. 이 들고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막힌 다음에 이렇게 막혀. 막히면 이 손이 아래로 공간 있으면 이게 아래로 없으면 발바닥 뒤꿈치. 그래서 이게 당겨서 이쪽으로 보내 이쪽으로. 네, 상대방 손 있는 대로 보내 이렇게. 그다음 무릎을 오른 무릎을 넣어. 오른 무릎을 뒷 무릎에 받쳐 이렇게. 그다음 이건 잡아주고 왼손으로 펜치 잡아 펜치. 그래서 나중에 뒤 상대방 백에서 나비 가드를 만들면 돼. 백 나비 가드. 앉히고 상대방 엉덩이를 내 명치로 당겨. 당기고 발 들으면 떠요. 그다음 아래로 엉덩이 맞게 내 다리 밑으로 엉덩이 맞게. 그다음 백을 잡는 거야 이렇게. 들고 일하는데 무릎에 막힌다면 이렇게 무릎에. 아래로 와서 오른쪽으로 던지면서 오른 무릎이 이 뒷무릎으로 지금 이 손 뒷무릎으로 가요. 그리고 왼손에 펜치를 잡을 거야. 펜치 던지고 까고 무릎 까고 펜치. 그냥 상대방 엉덩이를 내 명치를 안 쳐. 그냥 다리 띄운 다음 상대방 엉덩이가 내 엉덩이 바로 앞에 있는 땅에 떨어지게. 그다음 안전벨트 그립 네 마지막 야 샷. 자 이렇게 여기까지 밀었어요. 자 밀었는데 상대방이 저 무릎을 꿇을 거야. 이렇게 무릎 꿇고 이걸로 이제 무릎으로 안 밀고 이거 멱살 잡아서 몸 내가 일어나는 거를 방해할 거야. 이렇게 일어나는 걸 베이스 이렇게 내가 이목을 켜야 되는데 이거 손 짚고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 이것 때문에 이게 나를 밀고 있어요. 그리고 발등은 뒤통수에 걸어요. 이렇게 걸고 있고 발등 걸고 있고 미니까 발등하고 주먹 사이에 내 머리가 껴. 이렇게 못 일어난다 이렇게. 이 왼손이 이걸 그립을 잡아요. 이 왼손이 이 소매 그립을 잡아요. 소매를 못 잡으면 팔뚝이라도 끌어안아 이렇게. 끌어안아서 이 정강이 밀착을 딱 시켜 이렇게. 여기 매달려 팔꿈치가 아래를 향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매 보세요. 잘 안 빠져 이렇게. 타이트해요. 타이트해. 이 손이 이제 멱살을 잡아요. 멱살 이렇게. 멱살. 이 팔 잡고 있는 멱살 잡아. 멀리 있는 거 말고. 이 팔에서 제일 가까운 멱살 잡으면 돼. 가슴 쪽 말고 목 옆에 귀 바로 아래쪽 잡으면 돼요. 이렇게 잡으면 돼. 그다음 한번 밀어요. 한번 밀어. 밀었다가 당기면서 이걸 당기는 거야. 당기면 이 어깨로 부를 거야. 나는 이마대로 부르고 오른쪽 어깨로 이마대로 불러요. 밀었다가 떨구면서 불러서 위아래 바뀌게 휴식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더블 언더까지
이 가진 분들. 네. 한 손을 가리는 사이즈면 트라이앵글 잡히니까 양손을 빼서 더블언더 또는 안으로 집어넣는데 이렇게 집어넣으면 클로즈가 돼 잠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빼서 더블언더로 가. 네, 가시면 돼요. 자, 상대가 베이스 잡고 멱살을 잡아서 일어나는 걸 방해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 손 잡아서 캐치. 이게 당기면서 팔꿈치를 아래로 향하게. 이렇게. 이 손이 멱살을 잡아. 멱살. 이거를 이렇게 위아래 위로 했다 내리. 그러면 이 어깨 불러갈까요? 밀고 위로 올렸다가 내리면 내리면서 다시 들어올리면 무게를 돌리잖아. 그럼 이번에 불러. 다음 이 이발 있죠. 가랭이 사이에 있다. 여기 왼쪽 다리, 왼쪽 무릎을 빼. 무릎 꿇고 일어나서 손 빼. 그래서 더블 언더로 전화. 여기 하시면 돼요. 어째 잡고 이빨을 뜨니 막고 있어. 이 손이 이 팔꿈치가 아래를 향하게 이렇게 당기면 돼요. 이로 가면 힘이 세요. 힘이 세. 그래서 이렇게 손을 그립 잡아서 이렇게 그러면 힘이 안 세. 손 잡아. 귀 바로 옆에 칼라를 잡으면 돼요. 그다음 밀어서 이거를 올렸다가 내리고 발도 올렸다 내릴 거예요. 전진. 자, 시작.